키락 맥시 제품 비밀번호 변경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는 비밀번호가 0000인 상태이고 이렇게 열립니다. 맥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와 다르게 이 윗부분이 아마 열리지 않을 겁니다. 자, 비밀번호 변경 방법은 이렇게 여신 상태에서 이 버튼을 옆으로 당겨줍니다. 그러면은 이게 열릴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이 버튼을 옆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은 이게 빠집니다. 다시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잠겨있는 상태에서 이 버튼을 옆으로 밀어주시면 이게 빠집니다. 자, 그리고 맥시 같은 경우에는 뒷면에 아무것도 없고 여기 안쪽면 열어서 안쪽면을 보시면은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. 요 실리콘을 제거해 주시고요. 스탠다드와 동일하게 요거를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당겨서 올려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원하는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. 0001로 한번 바꿔 볼게요. 그리고 다시 요 버튼을 원상 복구를 시켜 주시면 돼요. 요렇게. 자, 그렇게 하시고 다시 요거를 쏙 넣을게요. 찰칵. 0001. 자, 그러면은 잘 변경되었는지 확인해 볼게요. 0000으로 했을 때, 자, 안 열리죠. 다시 0001 변경한 비밀번호로 하면은 잘 열립니다.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옆으로 당기셔가지고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비밀번호가 정확하게 다 변경되었으니까, 다시 이 고무를 원시시킬게요. 여기까지입니다.